제가 이제 6.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서 유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 이제 군무원이라는 직업 이제 보수가 이게 많지는 않거든요, 사실은. 예,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내랑 같이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. 그 초등학교 1, 2학년 때가 가장 부모의 손길이 많이 가고 그런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이제 커가니까 이제 부모로서 많은 시간을 또 보내주고 싶고 또 이제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아내나 저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게 좋을까?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. 혹시 지금은 그러면은 맞벌이 하실 때 육아를 어떤 분이 대신 해주세요? 지금 이제 낮에는 이제 어린이집에 가 있고요. 이제 저희가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학원을 계속 보내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. 다행스러운 요즘은 그 이런 문제 너무 심각하다. 돌봄이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학원을 안 돌고 학교에서 그냥 그걸 계속 이제 제가 알기로 7시까지 해줄 수 있더라고요. 돌봄 학교라고 저 말고 제가 생겼어요. 네, 학교에서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만 그런 거보다는 아이랑 좀 더 그러니까 부모보다 사실은 더 오랫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애를 셋 키워본 경험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1학년, 2학년 때 어떻게 학교 생활하냐에 따라서 친구들의 생각, 또 학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1학년, 2학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한지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. 어떤 직장에서 또 피곤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섬세하게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 1, 2년 정도는 아이한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. 네. 저도 사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의견으로서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사실 이제 맞벌이는 아니었고 이제 거의 아내가 전담하다시피 했어요. 근데 사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똑같이 했어요. 제 아들은 올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부모가 있어야 될 그 시기에 함께 해주는 게 나중에라도 아이 어떤 성장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.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. 네네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거든요.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인 것 같아요. 정말 학교 생활이 힘들고 이제 그랬었던 시기였어요. 근데 집을 딱 갔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.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. 아, 돈 벌러 가셨지,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지.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.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건가?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한 적이 있었어요.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 시절에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다른 또 다른 결핍으로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 지금 훗날의 미래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집에 없었던 게 뭔가 슬펐다 이런 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.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생 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엄마 아빠보다 친구들의 영향이 커져요. 엄마 아빠가 집에 왜 없었지?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왜 나 학원 안 보내줘? 내가 가고 싶은 학원 왜 안 보내줘? 이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엄마 아빠 나 사랑 안 하지. 내가 하고 싶다는 거 아무것도 안 시켜주고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또 이제 아이가 크다 보면은 당연하게 돈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만두셨을 때 전혀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준다는 건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이에게 부모님이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또 그 방법을 찾으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. 어차피.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어려워요. 요즘 부쩍 이 고민이 많아요. 대부분 보면은 이게 늘 고민이시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오히려 맞벌이 계속 하셔라라고 하는 하셔라 한쪽이거든요. 어느 한쪽의 부모님들이 주변에 있으셔서 그 양육을 같이 돌봐줄 수 있으면 이 고민이 좀 빨리 해결되더라고요. 근데 다 그렇게 않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제일 중요한 게 금요일 날 마치시고
아이와 함께 주말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이 주말 부모하고 잘 보내잖아요.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.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현실적 여건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맞벌이 하시되 주말에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.